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순천만 습지라니요. 걷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힐링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제가 귀한 손님을 한 분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너무 팬이었어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털보 관장님.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분을 만나니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순천 생태 탐험을 저와 함께 할 텐데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순천의 생태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뻘이, 갯벌이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제가 그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기대하시는 바를 저와 함께 같이 탐험해 보시죠. 가실까요? 고맙습니다. 출발! 출발!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히는 순천만은 우리나라 대표 자연 생태공원인데요. 가을이 내려앉은 순천만은 온통 황금빛 물결. 바람결에 들려오는 갈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와, 정말 갈대 그 사그락거린 소리하며 바람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약간 새소리까지 이 자체가 뭔가 자연이 진짜 선물인 것 같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갯벌 아름답다고 하지만 거기에 갈대까지 있으니까 그쵸. 전혀 다른 갯벌 같아요. 순천만 습지는 처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 이게 순천을 오면서 이게 처음 왔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이게 또 갈대밭이 쫙 펼쳐지니까 네.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자, 그럼 관장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갈대밭 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거닐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좋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곳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의 생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많은 분은 갯벌 보러 올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근데 많은 곳은 참 즐기지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하게 했는데 여기는 데크가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깔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시민들 친화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관장님, 저기 보세요. 움직이는 거 저 개 아니에요? 개네요. 그렇죠. 붉게 이쁜 개가 있고. 와,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이게 사실 갈대밭이어서 밑에 뭐가 있을까 싶은 공간이었는데 딱 네.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갈대밭 그러면 식물만 있을 것 같지만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게요. 다른 생명들, 저서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양분이 되게 많잖아요. 인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바다를 갖다가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영영화 시킬 수 있는데 이 갈대와 다 빨아들이죠. 그러면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밭이 오히려 이 갯벌과 이 주변의 순천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키우죠. 여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곳이고 다양한 갑각류들이 또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들을 막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유전자의 다양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순천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체험섬. 순천만 습지에 있는 대대선착장에서 출발해 파포로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왕복 6km 구간을 운항합니다. 와, 저는 이렇게 생태탐사선이라는 배는 처음 타봤거든요. 타서 뭔가 쫙 보니까 마음이 되게 막 평화로워지고 너무 좋은데요? 저희도 매번 탈 때마다 그런 네. 감정이 들거든요. 네. 계절별로 또 풍경들이 다르고요. 계절별로 찾아오는 철새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 관광객들은 타실 때마다 와와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산과 바다, 강과 논이 함께 있는 순천만 습지는 갯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안 습지인데요. 특히 노을 질 무렵 황금빛 갈대와 철새 군무가 그려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랍니다.
이 시기에 지금 찾아오는 철새들이나 또 생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여기는 계절별로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는데요. 여름 철새가 있고요. 또 겨울 철새가 있고요. 나그네 새가 있고 텃새가 있는데요. 오. 지금 10월부터는 겨울 철새가 찾아옵니다. 기러기가 지금 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흑두루미, 노랑부리 저새, 이제 곤이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는데요. 멸종위 기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전 세계에 18,000여 마리만 남은 귀한 손님 흑두루미도 이곳에서 월동하는데요. 1990년 70마리가 처음 찾아온 뒤 매년 개체 수가 늘면서 작년엔 7,8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갯벌들이 그냥 바다에 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다만 연할 뿐만 아니라 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민물과 담수와 해수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섞이면서 영양도 많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자연유산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지질 환경을 지키든지 생명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자연유산 가운데 이 순천만보다 더 많은 데가 있을까? 뭐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멸종 위기종인 새들이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몰려오는 게 드문 일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먹이터가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고요. 또 갯벌이 있고 잠자리가 보장돼 있고 또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새들이 아는 거죠. 아니 자연이 지켜준다는 건 알겠고 먹거리도 알겠는데 사람이 직접 새를 지켜준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전봇대가 있으면 날개짓 하다가 먹이터로 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농경지에 먹이터로 가는 그곳에 전봇대를 이렇게 뽑았어요. 정말로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한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생태의 보고. 여기에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더해져 대한민국 생태도시 오늘의 순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생명력 넘치는 갯벌이 반기는 곳 용두마을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갈 데는 없고 이제 갯벌만 쫙 펼쳐진 그런 공간인데 엄청나네요. 이 넓은 갯벌이 뭐 순천 지역뿐 아니라 우리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고 많은 양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들은 그냥 흙을 먹어서 거기서 있는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양분들을 흡수하잖아요. 네. 또 거기에 다른 고기들이, 문어들이 잡고 낙지가 잡았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잡아먹고 있죠. 또 여기 이 갯벌에는 많은 또 이산화탄소가 저장이 돼요. 그래요? 네, 갯벌 자체에. 갯벌에도? 네. 그래서 우리가 갯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특히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시기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거죠. 하루 두 번 속살이 드러나면 갯벌은 끊임없이 산소를 생산하고 육상보다 50배나 빨리 탄소를 흡수해 저장합니다. 건강한 갯벌은 생태계뿐 아니라 어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게 다 뭐예요? 방금 이거 잡아 올리신 거예요, 여기서? 예, 잡아갖고 왔어요. 갯벌에서요? 네. 와, 이거. 처음 본 게 있어, 처음 보고. 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청계라고 말을 청계. 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말이 그래요? 이렇게 큰 개도 갯벌에 살아요, 이렇게? 저기 건강만. 저기 손으로는 못 잡고 저기가 들어오면 그 잡아고 손으로 못 잡고. 그리고 여기 막 작은 개들은 뭐예요? 칠개. 칠개구나 얘네가. 네. 칠개. 저거는요? 그 맛조개. 맛조개. 이거를 지금 갯벌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잡아오신 거예요? 여기 넓을 타고. 이거를 타고 나가서 저기까지 가서 잡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철마다 잊지 않고 다양한 먹거리를 내어주는 갯벌은 오랜 시간 이곳 어민들을 품어준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며 갯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 생물학적인 가치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 말고요. 저는 우리 인류사적인
가치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에 새우 잡기 할 때부터 이 갯벌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갯벌에서부터 우리는 어업 방식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촌락도 만들어냈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도 다 만들어냈던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갯벌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길 지켜 자주 오면서 그 원형들을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원형일 수 있거든요. 관장님,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순천만 습지부터 이 갯벌을 쫙 보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새로운 세계. 익숙했던 순천, 너무나 편안한 순천이었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또 이제 갯벌과 습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저는 갯벌과 습지를 오로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니까 이 갯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야생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살고 있다. 여기 우리의 삶의 터전이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맞아요. 이 갯벌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마주치고 사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서로 간에 다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쭉 다니면서 그동안 순천을 정말 많이 왔지만 이 주민들 간의 그 관계, 공존 이런 것들이 또 순천의 갯벌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또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그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 오래오래 보존되고 또 이어져 나갈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 고마운 갯벌에게 인사 한번 하고 끝낼까요? 말로 합시다. 말로. 그렇죠. 갯벌아 고마워 어때요? 좋습니다. 갯벌아 고마워. 육지와 바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 갯벌에선 자연과 인간의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받아들이고 자연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돌려주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여기는 순천입니다. ...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며 전국에 한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책을 사기 위한 오픈런은 물론이고 품절까지 전 세계가 한강앓이 중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살랑이는 한강 열풍 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한강 작가의 모교죠. 광주 효동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학교에서도 이를 기념하며 특별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가을비가 내려서 선생님 출근하는데 길바닥에 나무 위에만 있던 울긋불긋한 나뭇잎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가을이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 짧아진 가을을 우리는 시를 쓰면서 수업으로 저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시작. 소중히 챙겨온 나뭇잎 한 장. 가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며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아이들은 어떤 시를 쓰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첫마디를 뭘로 할래? 시 가장 잘 뭐라고? 아니, 첫마디를 뭐라고 할래? 첫마디를 내가 생각을 못해. 저 지나가는 낙엽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제목? 첫마디를 어떻게 할까? 제목을 뭐라고 할까? 제법 작가다운 진지한 고민이네요. 심도 깊은 고민 끝에 멋진 작품들이 완성됐는데요.
거라는 생각이 나니까 쓰다 보면 재밌고 맛들여요. 막 다 망설이면 마음도 편해지고. 낙엽이 막 불드는 거랑 물드는 거랑 하늘이 파랗게 가을 하늘이 어떤 거랑 그런 거를 썼어요. 알록달록한 나뭇잎이 가을 바람을 타고 내려온다. 그 빨간 불빛이 온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가을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저는 낙엽을 불꽃이라고 생각하고 시로 쓰기로 했어요. 낙엽이 빨간색 세 개라서 이렇게 세 개로 돼서 불꽃 같았어요. 생각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글을 통해 아이들의 귀여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를 지도하면서 좀 더 깊게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했더니 타인의 정서에 좀 공감하는 능력도 길러질 뿐만 아니라 아, 맨날 떠들기만 하던 저 아이가 시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네 하면서 장점을 찾아내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성장의 기쁨을 학생과 함께 교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독서와 시 쓰기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분명히 이제 우리 교육계에도 그리고 이제 문학계라든지 굉장히 큰 영향을 전파했지만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일단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바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열풍에서 시작된 독서 열풍,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네의 작은 독립서점에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서점에서 이제 서점 문을 닫고 남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책방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는데요.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서점에서도 처음으로 오픈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이제 사장님 언제 오시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사실 발을 동동 굴러야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시작으로 불어오는 이 독서 열풍이 다양한 많은 작가님들의 책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동네 서점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일으킨 나비 효과. 사람들은 핸드폰 대신 책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강의 기적 같은 선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된 올가을. 여러분도 함께 책을 읽으며 일상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건물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반겨주는 이곳. 게다가 이건 또 무슨 영문인지 인형탈까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이름 그대로 엄마들이 뭉쳤다. 동해 마마스 극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동해시 무코진동에 자리한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마음껏 뛰어노는 게 가장 즐거운데요. 바로 그 시각, 엄마들은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금 돼지채 연극에 들어갈 소품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들의 인연도 시작됐습니다.
저희 묵호 어린이집은 동해시 국공립으로 6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마마스 극단이 어머님으로 구성되었거든요. 1기 10명, 올해 2기가 5명 추가되어서 15명이 마마스 극단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에 필요한 소품은 모두 단원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데요. 여기 시계 초침 그 바늘이랑 요거 숫자를 만들고 있어요. 손재주들이 되게 대단하신 거 봐요. 다들 이렇게 힘 합쳐서 하니까 할 수 있지. 혼자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전공은 다르지만 연극 단원이 된 엄마들. 일단 단원이 되시기는 계기가 있어요? 모든 어머니들이 동일하게 소품 준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왔다가 다 배우가 되셨고요. 지금은 네,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극단을 결성하기까지는 나름의 고민도 많았지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하나하나 해결해오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잠시 후 목발을 짚고 등장한 부상투혼의 한 단원. 밤에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아이가 엄마 TV에 나온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상투혼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시길래? 저 시계요. 고장난 시계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오감놀이를 즐기며 자유롭게 노는 시간에 엄마 단원들은 함께 둘러앉아 대본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연극에서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돼지 가족 중 아들이요. 아들? 네. 아들 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 있으세요? 엄마 밥 줘요 빨리빨리. 저희 아이가 잘 하는 말이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엄마 빨리 밥 줘 밥 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아들로 빙의를 해서 네 해보려고 열심히. 네. 아 처음에 하고 싶었던 역할은 요정이었는데 안 됐습니다. 드레스를 이번엔 입고 싶었는데 또 아빠가 됐습니다. 엄마로 하게 됐다가 제가 이제 현모양처 느낌이 아니어서 아빠 역할에 잘 어울린다는 그 여론이 대다수 여론인가요? 만장일치예요. 네. 요정이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아빠는 그냥 다 그냥 네. 제가 아빠여야 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없으면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함께 울고 웃으며 단원으로 생활한 지 어느덧 1년. 연습실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건 일주일에 두 번, 매주 4시간씩 꾸준히 연습해온 데다 작년에 첫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팀워크 덕분인데요. 엄마들은 연극 공연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제가 좀 소심한 편인데 너무 깜짝 놀라고 제 자신이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랑이 엄청 웃었거든요. 너가 연극을 해? 뭐 이러면서 웃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마스 1호 팬이, 되어서 작년 공연 날에는 이제 끝나고 마무리할 때 장미꽃을, 네, 한 송이씩 저희 마마스에게 선물로 다 줘서 저희 그때 막 울고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어느덧 오후 3시 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엄마 단원들의 연습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단 연극 의상으로 갈아입고 메인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연습실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총연습이 있는 날. 그런데 무대 경험이 없는 엄마들을 이끌려면 힘든 점은 없을까요? 아, 저희는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힘든 점 하나도 없고요. 이 극단을 하면서 누구누구 엄마가 아닌 제 한 사람으로 불러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단장님은 다른 극단의 경험이 있으세요? 아 전혀 없고요. 단장 뽑을게요 해서 가반수 손들기로 해서 단장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해설 들어갔어. 엄마가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들어가야지. 다시 해설이 엄마는 엄마한테 좋은 시간을 줄 거니까 다시. 준비. 해설 준비. 사인. 준비. 자. 냉철하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단장님. 이게 뭐야? 소세지 줘. 시금치 말고 소세지. 나 소세지 없어서 안 먹을래. 엄마들의 연습을 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관객을 자청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개 심하다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우리가 엄마를 도웁시다.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도 점점 연극에 빠져드는 눈치인데요. 오늘은 뭘 먹지? 꿀꿀? 어제 먹다 남은 생선구이와 유통기한 5일 지난 우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인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돼지책은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입니다. 마마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댄스 타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희들은 돼지야. 있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 엄마가 돼지가 되는 거야. 엄마 화이팅. 10월 공연을 앞두고 오늘 진행된 총연습. 이쯤 되면 꽤 잘 마무리된 것 같죠? 평소에는 제가 여기 지인이 없어서 얘기를 나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마마스를 통해서 같이 육아 얘기도 하겠지만 진짜 너무 재밌게 오늘도 배꼽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또 즐겁고 기다려지는 또 3기 또 4기가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막상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 연극 공연을 몇 번 한 이후에는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아서 저희가 또 거기에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연말에 부르유토끼도 참여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소품 제작은 기본에 대본 작업은 물론 무대 연출과 공연까지 모두 다 함께하는 마마스 단원들. 네, 모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마스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30일에 찾아올 극단 마마스의 공연,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는 마마스예요! 중산간의 평화로운 한 마을, 이곳에 금방이라도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정은 바로 좌선생 접니다. 리포터님, 예? 지금 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요, 왜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너무 시원해. 물놀이 계속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저쪽으로, 아 위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나 봐요. 오케이, 갑시다. 이곳은 마을의 유래가 서린 용천수인데요. 물맛 한번 볼까요? 어우 맛있다. 정말 살기 좋은 이 동네 유수암. 사계절 내내 절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있다고 해서 그 언덕이 있다고 해서 유수암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한 승려분께서 이 샘을 발견하고 그 주위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됐다고 해요. 오늘 이 곳곳 맛있는 곳 그리고 재밌는 곳 재밌는 즐길거리 곳곳을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선생, 자 출발할게요. 오늘은 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숲속에 작은 쉼터가 있는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유수암 마을은 일명 녹구매로 불리는 형제봉과 함께 무한자나무와 팽나무 군락지가 있어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유수암의 먹거리를 찾아 출발해볼까요? 유수암입니다. 유수암. 이 애월읍 이 중산간 지대에 있는데 요즘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너무 예뻐 여기. 너무 좋아. 산책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 곳에서 먹는 오늘은 건강한 밥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두둥. 여기 지금 농부의 밥상. 이게 농민 밥상, 농부의 밥상이라고 해서 제가 시켜봤는데요. 고기가 없지만 제가 지금 업텐션이 되는 게 반찬 하나하나. 정성 가득한 반찬과 갈치국까지 참 먹음직스럽죠. 이게 오늘은 갈치국이 나왔고 내일은 뭐 점짝볕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국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매일 다른 반찬과 국이 나온다니 럭키박스 같다 없죠. 더 대단한 건 파김치만 봐도 딱 알아. 연한 그런 파김치를 이렇게 담가주셔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좀 좋은 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파김치 담갔다는 거거든요. 연하고 달달하니.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완두콩 같은데, 오,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제주도에서는 돈백콩이라고 한대요, 돈백콩. 와, 유수함 길거리에 주렁주렁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팥 삶은 것 같아요, 팥. 그리고 우리 또 쌈. 아유, 호박잎. 멸젓 탁 얹고 또 뭘 넣을까? 마농자나 탁 이런 거 잘라. 그래도 맛있어. 이렇게 정석과 이게 보자기 이렇게 탁 싸듯이 이렇게 탁. 이 채소들은 전부 식당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인데요. 요즘 채소값도 엄청 올랐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채소가 이게 어느 정도 남았는데 좀 제가 좀 이 채소에는 그게 또 어울리잖아. 비빔밥 싹 비벼가지고 딱 먹을게요. 딱 비비면서 우리 또 사장님 좀 얘기 좀 들으면서 해야 되겠어. 자, 사장님. 아이고. 이게 나 원하는 거 좀 왔네. 안 줬어, 안 줬어. 밥도 너무 좋아, 이 잡곡밥. 이 야채들이, 채소들이 너무 좋아. 아, 다 밭이 거. 다 밭이 거. 아, 다 우영 밭이 거. 우영 밭에 다 송키. 참기름 착 구워가지고. 우리 저 자랑 한번 해줬어. 우리 밥상은 이런 밥상이요, 해가지고.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놓은 거.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놨다. 아니, 진짜 이거 딱 보나. 지금 내가 웬만하면 반찬을 내가 먹방 인생 하지만 10년 정도 했는데 반찬으로만 이렇게 먹방을 한 것도 처음 같아. 그리고 반찬을 지금 싹 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 같아. 먹는 걸 지켜보시던 우리 사장님. 제가 너무 잘 먹었었지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와. 먹는 게 아깝네. 먹는 게 아깝고. 모롱모롱 먹었다. 모롱모롱 먹으면? 이게 제주도 엄마들이 하는 표현이요. 아유, 잘도 왔고 모롱모롱 먹음쩌이. 모롱모롱 먹는데. 난 다음에 이거 비빔밥 먹으려고 그랬구나. 오면 손님들이 다 밥 먹다가 이거 달라고 해서 다 비벼서. 밥상이 매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매일 달라. 가을에는 또 특별한 또 이런 반찬들이 있나? 어떤 거? 뭐 이를테면 뭐 감자. 감자? 감자조림. 안 그러면 가을에 또 감자조림. 여기가 또 감자 좀 잘 납니까? 유수한 감자 좋지. 유수한 감자가 좋아. 완전 맛있어. 바질바질하는 그 감자 먹으러 또 와야겠다. 다 먹어. 아이고, 제주도 말로 문짝 다 먹어버렸다. 문짝 먹어버렸다. 문짝 먹어버렸다. 아이고 고마워. 어머니 근데 나가 조금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손기강 해오제. 어머니 맡아가지고 내가 좀 따당 과당 먹어도 됩니까? 인심도 좋다. 밭에 가가지고 송기, 제주도 말로 송기, 채소, 우영밭에 있는 채소, 송기를 좀 따다가 가져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유수함의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사장님의 텃밭인데요. 유수함, 농가 체험 왔어요. 연한 거. 먹는 거죠. 연해. 이건 우리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유채나물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 우리 어릴 때 그 통소의 모험처럼
우리 또 탐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의 유채 꽃 난 거에 그 줄기를 다 따먹으면 이런 맛이 나요. 여기는 또 야, 물에 논비. 아 근데 너무 어린 물을 따버렸네. 우리 어머니도 깍두기 해야 되는데. 유수함의 건강한 논부 밥상으로 배를 채우고 이번엔 마을 탐방에 나섰는데요. 발길이 멈춘 이곳은 옛 배움의 터전인 금덕풍교입니다. 1992년 장전초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 후 캠핑장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마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 운동장에 관역도 보이고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또 조아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키도 엄청 크고.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무슨 감독님이시냐. 자, 뒤에 보시면 저렇게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표 국기. 국궁. 아니죠. 네, 아니죠. 양궁. 네. 아, 엄연히 또 국궁과 또 양궁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좀 소개 좀 잘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학생 선수들 지도하고 있는 손혜진입니다. 아. 네, 제주도에서 이제 양궁을 이제 조금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학생 클럽 선수가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맞대어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네, 전국 최초로 네 했습니다. 아, 이게 클럽에서 활동하는 아이가 운동 정말 하는 애들을 이겨가지고 은메달.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올해도 또 은메달을 따가지고 네, 좀 전국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진학 걱정 없이 운동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그 수많은 우리도 체육 관계자분들 우리 제주 양궁 사랑해 주시고 지금 부럭부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지도자분도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좀 집중력이 좀 있거든요. 좀 힘도 좀 있고. 이 자세가 이미 어디서 양궁을 한번 배워보신 듯한 포즈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좀 한번 또, 해볼까요? 네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네. 저희 또 선수가 대기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에이 저기 선수는 좀 네. 너무 연령이 좀 이렇게. 아니 한번 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고!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가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을 정확하게 오른손을 턱 밑에 당겨서 오른손 턱 밑에 네, 좋아요. 바로 올림픽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지금 금메달이 앞에 보였어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전으로 바로. 네. 네. 이렇게 해서 호기롭게 양궁 클럽 선수들과 겨뤄보게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경쟁자를 소개합니다. 너무 쉬운 상대라. 아 제가요? 일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 못 쏘는 한이 있어도 못 쏘는 한이 있어도 월등은 안 합니다. 먼저 양옆에 선수들이 활살을 쏘고 이번엔 저도 도전!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겼는데요. 야 가운데 딱 적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엑스텐! 저의 뜻밖의 실력에 아이들이 꽤 당황한 듯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계속해서 활을 쐈습니다. 모두 6발의 슈팅이 끝내고 이제 점수를 알아볼까요? 야, 59점 쏘고 울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야 그래도 이 삼촌 괜찮은 게 잘 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우 잘 쏘셨어요. 만점 쐈어. 만점 쐈어. 정말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메달을 일단 다 휩쓸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요 올림픽 금메달 따서 군면제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파이팅!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유수암 마을.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헬시 트레저, 건강과 기쁨을 동시에 챙긴다는 뜻인데요. 헬스를 할 때 약간 땀 흘리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 또 되게 뭔가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거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을 좀 찾는 편이고요. 세계적인 기업과의 협업부터 까다롭기로 유명한 식품기업과의 계약까지 거뜬하게 따낸 두 남자,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입니다. 청년 창업에 올바른 예를 보여주겠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경남 김해로 갑니다. 회의한다길래 왔는데 다들 건강에 엄청 신경 쓰시나 봐요. 말차가 엄청 고소하네. 이게 이거 단호박은 귀리가 들어갔나 봐? 네, 귀리 오트밀크 파우더하고 아몬드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아몬드하고? 네. 부드럽구나. 저희 회사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식품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체 식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역의 식품 소재와 다양한 식품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 역할은 주로 기획이나 판매, 마케팅, 영업의 측면이었고 함께 공동 창업했던 유태근 CTO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곡물을 직접 만지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를 그렸던 내용이 잘 만든 제품을 잘 판매를 해보자. 성공을 꿈꾸며 시작한 창업. 하지만 실상은 저희 제품 이렇게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초창기 때는 저희가 가진 기술이나 소재가 시장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기도 했고 이러한 대체 식품 시장에 열리지 전인 상황이라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3금융권 대출을 개인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 넣어주고 저는 거의 이제 급여 없이 좀 생활하면서 엄청 힘들게 좀 생활했었던 잠깐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이 전혀 없는 간편한 분말 제품을 출시했고 결과는 대성공. 무조건 100% 자연 원료만 사용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100% 식물성이어야 한다. 그런 원료들을 만들자가 저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부딪혔습니다. 2018년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3년 후 법인으로 전환했고 어느덧 직원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는 공장 내부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희가 함께 일을 했었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브랜드라든지 이런 소재들에 대한 영업 활동이라든지 연구 활동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매출이 점점 늘게 되면서 팀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그때는 엄청 배고팠고 엄청 너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초기 멤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었고요. 지금은 제가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정말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 이제 기획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저희는 최대한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생산하고 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곳 식품의 기본이 되는 재료는 콩. 우리 땅에서 키운 콩을 전량 사용하는데 경남 사천의 농가가 깨끗하게 재배한 맛있는 콩입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동물성인 축산업에서 나오던 다양한 식품들을 대체해서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체 우유, 대체 유제품, 대체 육 같은 이 시장에 이런 식품들의 베이스로 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원료나 소재를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소재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저희는 식물성 밀크 파우더라는 소재를 만들면서 현재 기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 엄청 힘들었죠. 처음에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당연히 매출은 바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너무 자금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도쯤에 이제 기술 개발을 끝내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파우더 형태의 두유를 먼저 시장에 선보였어요. 그때는 망했습니다. 한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전체적인 좀 모양새를 바꾸고 새로운 브랜딩을 진행해서 만들어냈고요. 처음 런칭하고 거의 한두 달 만에 시장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초기 남자 고객분이셨는데 저희 걸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 라는 댓글로부터 시작해서 연락까지 하고 지내게 된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고객 관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로 조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 그런 고객이 생각이 납니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까지 진행하는 이곳.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제품 사진에도 공을 들이는데 역시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번에 신제품 만드는 거 가족이나 친구나 네, 가족.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남자친구나 네. 네. 새로 나온 신제품 이제 시음한다고 지인분이나 가족분들 초대해가지고 어떤 타깃층에서 이제 입맛에 맞을지 보기 위해서 네. 저희 내부 직원들만 시음회를 하기에는 너무 주관성이 뚜렷해지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부르거나 혹은 저희의 샘플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친지들에게 직접 먹어보고 테스트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로컬을 강조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 평가를 진행해서 3천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 멘토링도 받았고 돈도 돈이지만 사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콩을 몇 톤씩 들여가며 거듭한 연구 끝에 탄생한 가루 형태의 두유 기술은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니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되죠. 소상공인에서 나는 개척가다. 소상공인에서 나는 글로벌 이노베이터다. 창업이라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많은 책임과 많은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점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이름의 뜻이 Meals for Human이라는 뜻이고 사람을 향한 식품을 만든다라는 저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사람을 향하는 식품을 만든다는 가치 자체가 지속 가능성, ESG 이런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결국은 환경, 나아가서는 지구의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원료 선정부터 건강한 제조까지 당연한 이치를 기준으로 삼는 오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입니다.